이렇게 두 가지 버튼을 함께 눌러서 선택한 부분을 마스크를 지워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이패드용 3D 모델링이 가능한 앱인 노마드 스컬프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제 시점에서는 3D 입문자분들이나 취미로 작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안심팩토리 지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용 G브러쉬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짧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꽤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마드 스컬프와는 다르게 G브러쉬는 이미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고 실무에서 활발히 쓰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앱으로 얼만큼 잘 구현이 되었는지,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함께 아이패드용 G브러쉬를 보면서 소개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G브러쉬를 다운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스펙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무료 버전은 약 28개의 브러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유료 버전은 현재 한 달에 14,000원이고 달러로는 $9.99, 연간 결제로는 129,000원으로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브러쉬를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데스크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메셔, 다이나메쉬, 라이브 블린 등 진짜 꼭 필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패드와 데스크탑 간의 파일 전송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서 작업을 이어가기가 편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료와 유료의 가장 큰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영상 끝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노마드 스컬프와 비교를 했을 때 노마드 스컬프는 한번 결제로 평생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면 G브러쉬는 구독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신규 유저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무료 버전으로 선택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택을 한 후에는 이런 홈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 마이 스컬프를 선택을 하시면 저장한 나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물이 없어서 빈 공간 상태고요. 마지막에 퀵 세이브는 작업하는 중간중간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들이 모여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G브러쉬 센트럴을 클릭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다른 유저분들이 작업한 작업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맨 밑에 업그레이드 버튼이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업그레이드가 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월결제, 연결제를 선택해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는 New Sculpt 버튼과 Import 버튼이 있어요. New Sculpt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델들을 볼 수 있습니다. 3D Mesh, Primitive, G-Spheres로 나뉘어져 있고 G-Spheres의 경우 굉장히 많은 동물들 기본형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나메시 스피어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전체적인 UI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에서는 UI가 커스터마이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 조작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 두 손가락으로는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손가락으로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마드 스컬프랑 간편 조작이 비슷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퀵 메뉴도 가운데를 클릭을 하면 위치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왼손잡이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오른쪽 위에는 스냅큐브로 방향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드로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브러쉬인데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브러쉬가 아래에 나열되어 있고, 더 많은 브러쉬를 선택을 하려면 왼쪽 위에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 종류가 아마 28개일 듯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200개 이상의 브러쉬가 제공이 되겠죠. 왼쪽 메뉴도 한번 살펴볼게요. 브러쉬 사이즈 조정은 이 버튼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간편 조작보다 왼손으로 바로바로 조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아래 강도를 조정하는 G-Intensity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조정해서 브러쉬의 강도를 약하게 혹은 강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퀵 메뉴도 하나씩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브러쉬로 조각을 할 때 양각으로 올라오는 게 기본인데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고 조각을 하면 음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손가락 아이콘은 스무스 기능이에요. 스컬핑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져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브러쉬가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이렇게 문질러주면 부드럽게 조각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마스크와 브러쉬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은 마스크 기능입니다. 나름 직관적으로 아이콘을 만들어서 너무 귀여워요. 마스크가 웃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면 브러쉬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한 부분이 마스크가 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을 함께 눌러서 선택한 부분을 마스크를 지워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들 바로 옆에 기즈모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기즈모가 나타나고 X축, Y축, 그리고 Z축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네모로 축 방향으로 사이즈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가 있고요. 겉에 흰 원은 회전, 그리고 안쪽에 노란 박스는 전체 사이즈를 균일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클릭을 하면 레이어드를 볼 수가 있고, 밑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작업을 직접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왼쪽 위를 보면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저장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임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불러오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했던 모델링을 이 앱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떤 파일을 불러올지 선택을 하고 파일 포맷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후에 원하는 파일을 골라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import 버튼을 누르면 다른 곳에서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노마드 스컬프에서 작업했던 모델링을 그대로 불러왔어요. 마지막으로 export 내보내기 기능인데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델링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업그레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턴테이블 영상으로만 내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모델링을 하고 나서 내보내기가 없다면 작업한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라서 이 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면 결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제한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결론적으로 아이패드용 3D 모델링이 가능한 앱인 노마드 스컬프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제 시점에서는 3D 입문자분들이나 취미로 작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노마드 스컬프를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체 내에서 수준 이상의 렌더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흥미를 갖기가 더 좋고 좀 더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단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브러쉬는 앱에서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 연동으로 작업을 확장시켜 나가실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무료 버전으로 잠깐 테스트를 했을 뿐이고 앞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자세한 튜토리얼은 저도 사용을 해보면서 차차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로 3D 모델링을 하는 시대가 진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블렌더도 언젠가 아이패드 앱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기타 3D 프로그램들도 나중에는 아이패드로 다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패드의 사양이 굉장히 높아야 아무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이패드의 가격이 또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패드용 지브러쉬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무료 버전으로 먼저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